있잖니. 여기 사모님 돈도 넉넉히 주시고 일도 할만하고 너랑 우리 사이 비밀로 하고 패키지는 일도 없을 거야.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자. 어? 그러니까 제 시집인 거 알면서도 오셨단 말이에요? 근데 안난 또 왜 데리고 오신 거예요? 아유, 그거야 동희 엄마도 일하고 싶다니까. 어? 근데 안나라니? 둘이 친해? 그게 예전에 방송 출연자랑 사회자로 만났었잖아요. 잠깐 저랑 얘기 좀 해요. 무슨 생각으로 여기 올 거예요? 대체 무슨 생각으로? 난 우리 동해 혼자 돈 벌고 그러는 게 마음 아파서 나도 돈 벌려고. 알고 왔어요? 처음엔 언제부터예요? 언제부터 여기 들락거렸냐고요? 며칠 안 됐어. 여기가 누구 집인지는 알아요? 누가 살고 있는지는 아냐고요? 세화 집이잖아. 내 결혼 액자도 일부러 깬 거죠? 아니야,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. 어쨌든 당장 관둬요. 안나, 여긴 내가 사는 집이라고요. 동희 씨도 안나가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거 알아요? 관둬요, 당장. 아니면 호텔 조리사로 있는 동희 씨까지 우리 남편한테 말해서 쫓아내겠어요. 그러면 방송도 못 나가고 제임스인지 뭔지 절대로 못 찾아요. 제임스? 네, 제임스요. 근데 세화야, 나한테 제임스 사진 보여준 거 맞지? 나한테 그때 제임스 사진 보여줬잖아. 나 꿈꾼 거 아니지? 그래요, 꿈 아니에요. 분명히 거긴 없었는데. 아, 김준입니다. 어, 홍부장. 아, 요리 프로그램 진행자 오디션? 몇 시? 그래요. 꿈 아니에요. 내가 제임스 사진 들고 안나 찾아간 거 맞아요. 제임스. 동해 아버지. 제임스 지금 어딨어? 동해 아버지 지금 어딨어, 세화야? 안나, 지금부터 내 얘기 잘 들어요. 앞으로 안나가 제임스를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안나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어요.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? 네,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죠? 할게, 세화야. 시키는 대로 할게, 세화야. 제임스 만나게 해줘. 일단 내가 제임스 찾은 건 안나와 나 둘만의 비밀이에요. 동해한테도 말해야 해. 동해도 아버지 찾고 있어. 그래서 호텔에 취직한 거야. 그래서 요리 대회에도 나가는 거야. 안 돼요. 동해 씨한테 말했다간 나 안나한테 제임스 절대 안 가르쳐 줄 거예요. 왜? 제임스는 아들이 있는 줄도 몰라요. 동희 씨가 만약에 아들이라는 걸 알면 제임스는 충격받아서 영원히 떠나버릴 거야. 안 돼. 안 돼, 제임스. 또 떠나면 안 돼. 그러니까 동희 씨한테는 내가 절대 제임스 찾았다는 말 하지 말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요. 동희 엄마한테는 이 집 일 그만둔다고 하고 이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요. 알았어, 세화야. 그러면 제임스 언제 만나게 해줄 거야? 며칠 안에 만나게 해줄게요. 제임스도 안나 보고 싶어요. 제임스도 안나 보고 싶어해? 제임스, 안나 안 잊었어? 사람들 말처럼 제임스가 안나 잊었던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제임스 만나고 싶으면 어서 집으로 가요.
다시는 이 집 근처에는 오지도 말고요. 아, 선생님. 아, 나 빨리 집으로 갈게. 안나 휴대전화 번호 적어요. 내가 제임스 만나면 전화 줄게요. 네, 선배. 오늘이 오디션이죠? 알았어요. 곧 준비해서 갈게요. 동희 씨한테는 절대 비밀이에요. 알았죠? 빨리 뛰어가요. 빨리. 아주머니 집에 와 있죠? 오늘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. 네? 그래서 동희 어머니가 다쳤어요? 집에 누구 없죠? 아, 우리 며느리 와 있어요? 좀 바꿔주세요. 시어머니, 시어머니. 네, 어머니. 마침 네가 집에 있었구나. 동희 어머니가 계단에서 굴렀다는데 많이 안 다치는지 확인해보고 필요하면 병원으로 좀 모시고 가라. 아, 저 지금 요리 프로 오디션이 있어서 방송국에 가봐야 하는데요. 그래? 그럼 할 수 없지 뭐. 주방에 동해 청년 불러서 어머니 모시러 가라고 그래야 되겠다. 어, 그래 알았어 그럼. 아, 아니에요. 아니에요 어머님. 제가 지금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가 살펴보고 처리할게요. 그래. 그럼 잘 보살펴드리고 필요하면 전화해라. 내가 일찍 들어가든지 할게. 어떡해 이거. 어? 어디를 얼마나 다친 거예요? 나 일어날 수 있어. 아이고, 이거 안 되겠네. 뜨거운 찜질이라도 해야 병원을 가도 가겠구만. 잠깐만 기다려요. 혹시 일부러 넘어졌어요? 아니야, 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. 나 제임스 만나려고 너 시키는 대로 뛰어가려고 하다가. 제임스에게 이 집에서 하지 말랬죠? 어디 이렇게 봐요. 일단 2층 제 방으로 가서 쉬고 계세요. 밖으로 절대 나오지 말고요. 일어날 수 있어? 어디 봐. 엄마 뭐 한다고 전화도 안 받아. 동희야, 아빠 왔다. 없네. 아빠가 왔나?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야, 아이고. 이거 뭐야? 이런 게 있었네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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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푹신푹신 하가졌네. 아유, 아니야. 아줌마! 아줌마한테 돌려줘야 한단 말이야. 아, 아줌마?